아, 야, 치킨 진짜 오랜만에 시켜 먹네. 얼마 만에 내가 지금 치킨 시켜 먹는 거 좀 볼까요? 일주일에 보통 한 마리씩 드시잖아요, 보통. 일반인이라면은. 야, 치킨과 많이 멀어졌어, 내가. 주문 내역으로 볼게요. 순서는 어떻게 해요? 밥이랑 같이 드실 거예요? 아, 그냥 일단 갖고 와. 밥은 나중에 먹고. 와, 3월 9일 날, 내가 3월 9일 날 치킨 시켜 먹고, 이번 달 두 번째 치킨이네. 예. 네. 3월 9일 날 치킨 마지막으로 시켜 먹었음. 뼈는 여기 담아주시고요. 손으로 드실 거죠? 보통 근데 치킨 시켜 먹는 빈도가 한 달에 4마리 정도 드시지 않아요? 일반인분들? 치킨 수요가 그 정도는 되니까 지금 가격이 이만큼 오른 거지. 접근성이 되게, 아니 배달하면은 보통 치킨부터 생각하지 않나? 어. 분기당 한 마리씩 드신다고요?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한 달에 한두 번 먹어요? 아 진짜? 어, 치킨 많이 안 먹는구나. 그럼 다 뭐 드세요? 밥 먹어? 아 진짜? 아이고 치킨 모아? 나 가위 좀 줘요. 새끼손가락 뚫어야겠다. 이거 저기 아 손가락 어 어디 잘래? 여기? 예. 아파. 아, 의사 선생님 조심하라 그랬는데. 아, 씨. 됐다. 레드 순살까지. 잘 보이지? 앉아. 어. 잘 보이네. 아 이거 뺄 때는 그냥 잘라서 빼야겠다. 가운데 갈라가지고 빼면 될 것 같아. 어. 플러스 요거 이제 순살이 레드 순살 레드 순살 한 반마리 이거 4만원이야? 36,000원이래. 능이백숙 시가를 잘 모르네. 능이백숙이라고? 능이백숙은 여러분들 5만원 넘어가. 6만원 정도야.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야. 능이백숙은
능이백숙 오바지. 어, 능이백숙 7만원 넘어. 거진. 앉아라, 앞에야. 먹자. 어, 나 교촌 순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닭다리살로만 돼 있다고 하더라고. 레드는 닭다리살로만 돼 있고 허니는 안심살이 들어있어가지고 퍽살이 같이 들어있어. 아,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면 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접시는 필요 없겠죠? 앞접시 필요하지. 네. 밑에 흘릴 거 아니야. 개맛있다. 와, 아, 개맛있어 진짜로. 정말요? 야, 오랜만에 먹. 야, 근데 너 잘못 시켰다. 이거 그냥 후라이드네. 반반 콤보로 말씀하셨잖아요. 반반 콤보인데 하나는 저기 허니여야 되는데 허니가 아니라 그냥 진짜 후라이드잖아 이거. 허니 레드는 콤보가 없던데요? 순살밖에? 진짜? 예. 아니면 전보나? 없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 없어? 왜 안 만들었지? 허니레드 콤보 없대요. 허니레드 콤보 없어? 와 미쳤다. 그래가지고 어 진짜 싸가지 없다 교촌.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아, 교촌 진짜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긴 해요. 제일 잘 팔리는 그 두 개를 어. 절대로 안 묶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와 묶여있는 게 전보예요 아까 말했죠. 야 진짜 좀 싸가지 없다 이거. 레오 반반 순살은 있어요. 그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먹고 싶으면 네가 욕심 나는 만큼 돈 더 써라. 하나하나씩 한 마리씩 시켜라 이거잖아. 그렇죠. 싸가지 없네.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먹어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두 개 다 먹으려면. 그냥 그거야 치킨 업계는. 어쩔 건데 네가. 아, 가격 올렸어. 3천 올렸어. 어쩔 건데. 다른 대안 있어? 동네 치킨 처먹어 그러면. 어? 시장 돌아다니면서 닭강정 처먹어. 어? 좋네. 통큰치킨 처먹어.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니들이? 이 맛을 뛰어넘을 수 있어? 그거야. 아니 사천계 소신 형님 진짜 조용히 계시네. 예. 쏘시면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쏘시... 이게 그 그거야. 우리가 사회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 네. 지갑은 열고 입은 닫는 거야. 졸라 멋있지. 아니 그 대사가 있잖아. 그 나이가 먹었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예? 그런 거지. 또 하나 배워갑니다. 응. 네. 저게 품격이 어떻게 보면은 멋있긴 해요. 나도 나이 이제 40 이상 먹으면 이제 지갑 열고 주변에 많이 사주고 입 닫아야지. 근데 형은 말이 너무 많아요.
아. 신기한 게 발골이 잘 돼요, 교촌은. 교촌은 이 튀김옷에 묻은 이 양념들이 튀김에다가 배어들게 다른 데는 묻힌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교촌은 이 튀김옷에 양념이 아예 배어들게 스며들게 그 기술이 졸라 어렵나봐. 아, 붓으로 하나씩 발랐나. 맞다, 저도 본 것 같아요. 붓으로 발라서 그런 거야? 응. 야, 지린다. 소스가 그냥 넘사라고. 인정. 간만에 여러분들이랑 공감돼가는 그런 메뉴를 시켰다. 좀 놀랬어 여러분들. 나 일주일에 치킨 한 마리씩 지금 드시는 줄 알았는데 다들 한 달에 그냥 한두 마리 정도밖에 안 먹고 거의 다 밥 드신다 그러니까. 다리 한입고고. 스크리루 빠님 고맙습니다. 다리 드시래요. 먹고 있는 게 다리. 네. 이제 지점 알바들마다 스킬 이자름 잘못 시키면 상하지 만들어서. 근데 청라 중앙점 여긴 맛있네. 거기 안 시켰어요. 어디야? 성남. 성남동이야? 네, 청라 중앙점은 요기 패스 그거 무료 배달이 안 돼요. 그리고 별점도 거기가 더 높아요, 성남이. 라이더 분이 조금 멀리서 오셨구나. 네. 아까 100개 쏘시면서 저 다리 하나 드시라 그랬으니까. 다리 하나 먹을게요. 네. 야, 다리가 딱 두 개야. 근데 하나는 너무 그냥 밋밋한 그냥 닭다리고, 오리지널 닭다리고, 하나는 레드 닭다리야. 둘 중에 그래서 닭다리 하나는 너한테 줄 거란 말이지. 레드 형이 드세요. 진짜? 저는 이게 더 맛있는데요. 이게 더 맛있어? 네. 반어법이야. 네. 가위바위뽀. 아, 드세요. 아, 이거 드시라고. 아니 솔직히. 아, 진짜 이게 더 맛있어요 저는. 개소리 하지 마. 개소리 하지 마. 아니 누가 먹? 아, 진짜 이거는 갓 태어난 신생아가 먹어도 형님 지금 이거 골라. 축구 중이라 아직 사람이 많이 없네요. 간장 아니야. 오리지널. 그냥 오리지널이야. 너무 밋밋해. 닭다리하다로 등에 싸움 키키키키키요. 몇 수업을 내다보신 거예요? 바로. 아, 오리지널 간장이다. 약간 짜요 이거요. 보니까. 야, 간장 맛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코로나 걸리시더니. 약간. 아, 짜요. 약간 있다. 약간 있는데. 약간 이거는 간장 치킨의 수치야. 간장 치킨은 또 이게 그 개동 치킨이라고 있어. 거기에 간장 치킨 잘하고. 간장은 별로다. 레드가 맛이 좀 세긴 해요. 이건 밥이랑 먹어야 돼. 근데 난 예전엔 닭다리밖에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닭다리가, 그러니까 닭이 졸라 훌륭한 게 뭔 줄 알아? 닭다리 한 개 내지 딱 두 개 먹고 나서 세 개째 먹으면 물려 닭다리도. 그러니까 닭이 졸라 조화가 좋아. 얘네가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다리 진짜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다리를 좋아해. 그래서 다리 치킨으로만 시켰어. 물리긴 해. 세 개째부터 물린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딱 밸런스 좋게만 나온 애들이야 얘들이. 형님 여자친구가 미스테리 이런 거 좋아해서 형 추천해줬더니 형 얼굴 때문에 웃기다고 휴지로 형 얼굴만 모니터 앞에 가리고 어제 보더라고요. 그게 약간 입덕 부정기야. 네가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너가 질투할까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방문 닫히면은 바로 그 휴지 내리고 바로 보면서.
시청하실 거예요. 너 없을 때 나 시청할 때 여자친구 보면은 질투 많이 일어날 거야. 얼굴 벌게. 아니 이거 하면 안 돼. 예전에는 막 이제 드립 막 마려웠는데 아예 안 하지 이제. 영상원 리뉴얼 된대요. 지금은 그 아프리카 VOD로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면 좋긴 하겠다. 그리고 책임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면 돼. 뭐 저작권 그럼 영상 그럼 영상원 전혀 적이 없지. 어 유튜브 영상 나오게 해준다고 하네요 이제. 좋지 그러면. 아 그러면 우참 챌린지 굳이 피크로 안 만들어도 되겠다. 이번만 이렇게 진행하고 제가 업데이트 되면 저걸로 하면 되죠. 저작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거야. 오히려 공중파 뉴스에서도 저작권 엄청 침해 많이 해. 뉴스 같은 데서, YTN 같은 데서도 출처만 밝혀놓으면 뭐 할 거야. 허락 받았냐고. 안 받죠. 그래도 출처를 밝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는 지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져와가지고 자기 거인 거 마냥 쇼츠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 그쵸. 외국 영상 퍼와가지고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맞아 갑자기 뭐 하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하면서 그거 엄청 많이 퍼오잖아요. 외국 거 거기 댓글에 심심찮게 그런 댓글 있어. 그래서 제 영상인데 이걸 네가 왜 올리는데. 저 어려운 챌린지는 저 사람이 성공하고 영상은 왜 네가 올림? 이런 거. 퍼온 영상 플러스 AI 목소리. 오늘 근데 4,000개 한꺼번에 쏴주시니까 진짜 너무 좋긴 하다. 개편하다 마음이. 진짜 개비스콘 그 잡채야. 편안. 얼마나 편하냐면 치킨 먹고 치킨 치우고 담배 한 대 딱 핀 다음에 바로 코트를 웃겨라 하면 그만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할 컨텐츠는 여러분들 같이 상의해서 하면 되지. 어제 인성라이드 했는데 뭔가 룰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미친 차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니 캐시를 5만원 그 2만 몇천 그 무슨 캐시였어. 아 2천 거의 1900 캐시 거의 한 5만원 이상 그래 5만원 5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세상에 연카한테 뒤지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쓰레기여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카트 드리프트가 돈을 쓴 만큼 뭔가 좀 저기 하게끔 해줘야지. 연카가 너무 빨라. 차 격차가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연카에 뭐 업그레이드 박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부검해봐야 되는데 너무 빨라요 연카가. 아스테 찍을 수 있어요 연카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생 연칸지 스탯 찍은 연칸지 그것도 가릴 줄 알아야 돼. 아, 연칸은 못 찍는데. 못 찍어? 네. 그럼 내가 형 손이 문제가 아닐까. 아니 10초 뒤에 출발하는 룰이었어 여러분들. 근데 형님 근데 제가 드린 실버백은 쓰레기장으로 간다. 아니 그거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네, 제가 랄프 책상 위에 올려놨어. 네, 제가 매일매일 보면서 쓰다 아니 그거를 내가 모르고 밟았어. 네가 준 그 뭐냐 스태츄라 그러냐? 에? 고릴라. 응 고릴라. 고릴라 피규어. 에. 고릴라 피규어를 내가 모르고 밟아버렸어. 밟았는데 와 그 진짜 밀도가 엄청 높은 애라서 밟으니까 내 발이 진짜 발 빵꾸 난 줄 알고 어 그 이후로 아씨바 하고 그냥 딴 데다 놔뒀어. 미안해. 그래서 그 녀석을 제가 입양해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제 책상에서.
레고 밟은 거보다 더 세. 그거 흉기예요. 흉기야 흉기. 진짜로. 어 집안에 괴한 들어오면은 그 고릴라 갖다 대가리 찍어도 돼. 그렇죠. 진짜로. 두개골까지는 못하는데 상처는 크게 낼 수 있어. 형님 제가 이번에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라고 진짜 무슨 설탕 덩어리 같은 과일이 있는데 먹어봤는데 진짜 개달달하고 맛있던데 그거 보내드릴까요? 아니 너나 먹어. 너나 먹어라. 그거 알아 여러분들? 스테비아, 알룰로스 이런 대체당들 있잖아. 걔네들 단 거 아니야. 우리 입에 들어갈 때 되게 달게 느껴지잖아. 단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뇌를 속이는 거래 그게. 단 게 아니라 원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아 감미료가 아니라는 거지. 어 맞아 맞아. 아 하얀 옷 입어갖고 와 교촌 레드 순살 미쳤다. 맛있어. 어 이거 맛돌인데? 교촌 순살 시킬 때 여러분들 레드로만 시켜야 됨. 안 그러면 안심살 들어있어가 퍽퍽살 있어. 근데 얘는 완전 닭다리 순수 100% 닭다리살이야. 교촌 레드가 맵냐고? 그래도 대한민국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패시브 스킬 있잖아. 매운 거 참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우리는 애초에 딱 그 한국인들로 태어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패시브 스킬 중에 매운맛을 잘 참는 그게 있잖아. 그 능력 있잖아. 저도 맵찔인데 딱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 한국인들에게 이건 진짜 매운 거 아니지. 어. 그럼 레드는 진짜 족밥이지. 먹방이 메인 컨텐츠인 스트리머는 진짜 편하겠다 방송. 먹으면서 뭔가 행위를 하잖아. 그러니까 심심하진 않다고. 먹으면서 채팅창 읽어주면서 얘기하고 소통하는 거지. 그렇게 2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그걸 갖다 이제 편집하고 딱 올려. 근데 조회수가 막 50만 80만 나와. 개꿀 인생. 근데 그만큼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 유튜브 방송할 때 입짧은 햇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진짜 대박이었음. 그분 항상 상위권 항상 상단에 있었어. 생방. 네. 어, 그분은 내가 절대 못 이기고 그 당시 이제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할 때 어 대도님이랑 이렇게 항상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었고 내가 이제 뭐 코웃 같은 거 해버리거나 그래버리면 네. 완전 상단에 있지. 근데 입 짧은 해님이면 절대 못 이겼어. 왜냐면은 7천명 8천명이 계속 보고 있어. 독순이한테도 지고 초반에는. 그지 그지. 그래서 아, 무슨 방송을 하길래 저렇게 많이 보지 했는데 좀 약간 그 여자 팬들이 확실히 많더라. 제가 실비김치도 보내드릴게요. 너나 먹어. 저거 먹을 거 보내준대. 어? 진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인지도의 극이 뭔지 알아? 인지도가 진짜 높아져서 어디 가서 이제 알아보고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높은 거. 무슨 경지예요, 여기? 그 김구라 아저씨가 그 라스에서 얘기했는데 존나 웃겼음.
뭔데요? 쇼츠인데 맞아. 그 카페에서 건 글인가? 존나 웃김. 내가 진짜 웃긴 거니까 내가 코웃을 그런 걸로 넣어주면 나 진짜 웃을 것 같아. 김치를 보내드림으로써 40원 더에 보내드리려 합니다. 그거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들? 산낙지? 인지도? 내가 좀 자르자. 아니 좀 빌려야 되니까. 인지도. 아니야. 아 근데 내가 유튜브로 볼게. 일단 좀 가위 좀 갖고 와봐. 김구라 아저씨 아직 현역이야. 진짜 타율 지리더라. 라스 내가 안 봤는데 최근에 라스 다시 봐야겠어. 조금 이렇게 하면 끼지 않나요? 째버려 그런 거죠. 오케이 진성 곱박이.